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 연구원은 술을 만드는 양조장에서 일하는 나이든 주조사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손만큼은 희고 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 빚는 장인들의 손은 정말 늙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양조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산 금정 산자락에 위치한 산성마을. 솔솔 풍기는 효모향기를 따라가 보니 막걸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8년간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유천길 씨의 손은 광고처럼 정말 나이에 비해 젊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냥 막 뭐 이를 안 섞고.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연세라고 할 게 있습니까? 뭐 50 조금 안 된 49입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까맣고 눈가에는 굵은 주름살로 세월의 흔적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은 어떨까? 손끝에서 뭐 언뜻 보기에도 손등은 얼굴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손등이 되게 고우세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남자 손 중에서도 이래 좀 이쁘다는 소리는 좀 들어요. 연애할 때 손 많이 잡아주더라고 그랬어요. 손등을 꼬집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탄력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 막걸리 많이 담다 보니까 뭐 손도 곱지만 발도 곱은데 발 한번 보여줄까? 아, 네. 그는 갑자기 발도 내보였습니다. 아, 여자 발 같으세요. 여자 발은 뭐 여자 발. 뽀얀 피부색을 드러내며 탱탱한 살길을 유지하고 있는 발등의 피부는 얼굴의 주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막걸리를 담기 전에 누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누룩 전분, 곡물의 그 영양소라든지 이 피부에 자꾸 밟다 보면은 피부에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며 술을 담그고 있는 유청길 씨.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발효된 술을 직접 손으로 짜서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거르고 남은 술지게미는 버리지 않고 물에 풀어 수십 년째 조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의를 찾아가 유천길 씨의 촬영 영상을 보여주고 피부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50대예요? 40. 5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나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비해 손이 더 젊어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손이 훨씬 더 얼굴에 비해서 피부 나이가 훨씬 좋다는 것 중에 일부분이지만 발효 성분을 손으로 빚으면서 보습감도 유지가 되고 그게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조금 더 피부 나이를 좋게 해줬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